뭐야 말해봐. 니들 사업 얘기라고 입이라도 맞췄니? 그동안 날 의도적으로 적분한 이유가 내 사위 꼬셔내려고 그랬던 거야? 어디서 감히 대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. 앉으셔서 얘기하시죠. 이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저를 오해하는 겁니다. 뭐가 어때? 문상혁 기자랑 사업 얘기를 했다고 하던가요? 문상혁과 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. 문상혁이 제 전남편이었다고요. 뭐? 문상혁과 제 사이에는 새벽이라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. 네, 윤재경이 저랑 문상혁 관계를 다 알면서도 제 남편을 뺏고 제 가정을 망가뜨려 결혼을 감행했어요. 물론 돈을 쫓아서 저를 버리고 떠난 건 문상혁이지만요. 그래서 그 원한으로 내 집을 기웃거리고 내 사위를 만나고 다닌 거야? 이미 4년 전에 끝난 과거를 가지고 내 집을 들락거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고! 아니요! 4년 전으로 끝난 일이 아니니까요. 뭐가 어때? 그래요. 처음엔 여사님과 회장님께 문상혁 과거 다 까발리려고 갔던 겁니다. 하지만 여사님께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. 의도적이긴 했지만. 닥쳐.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. 나쁜 마음으로 접근을 안 해? 아, 정말 뻔뻔스럽게. 문상혁이 잘한 건 아니지만 널 버린 건 이해가 가네. 어디서 감히. 저희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윤재경 문상혁이에요. 윤재경이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요. 살인했다고요!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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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